안녕하세요. 자두고 선생님입니다. 이밭은 참피언 자두밭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 오후입니다. 6월 19일 오후. 지금 참피언 자두밭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갱액기를 지나서 2차 비대기에 접어들면은 금방 열매가 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기도 그레조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냄새 나서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뭐 저희들 농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워낙 가뭄이 심해가지고 전년도나 그 앞에 연도에 비해서 과일 열매가 굵지 않다고 뭐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또 우리만 그런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두 나무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노린재 퇴치용으로 그레조를 설치했습니다. 예년에는 볼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노린재 퇴치용으로 저렇게 다뤄놓는 것이 몇년 전부터 이렇게 합니다. 조금 뭐 일주일 전에 비해서 굵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갱액기 기간 동안에는 열매가 굵지 않고 씨앗을 단단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열매가 굵지 않습니다. 갱액기를 지나서 2차 비대기에 접어들어야 비로소 하루가 멀다 하고 금방 확 비대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최고로 비대 시기가 크게 할 때는 거의 수확철입니다. 수확할 때 돼가지고 그때가 제일 비례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3차까지 열심히 젓가 작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뭐 다리메스를 해야 될게 눈에 띕니다. 내일 6차 방제를 하고 틈틈이 또 여름 전정, 즉 하계 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계 전정은 도장지성 신초가 한 90cm 정도 되는 것들만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름 전정, 즉 수확 전후 전정, 가을 전정이 동계 전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과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마 보셨으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두나무는 햇빛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장지성 90cm 이상 되는 이 도장지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결가지, 즉 단가지가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편 자두가 원래 참 굵은 자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2차 비대기에 완전 접어들어서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작년보다는 가실이 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샴페인 자두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